네, 상임위 간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제가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첫또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은 지몇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러운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또 국내 상황을 본다면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 만능주의조차도 오해를 해서 시장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이고 금리,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시장에 맡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시장의 불안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이 잘못들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정말로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의지하고 또 국정이 다시 바로잡아지고 나라 살림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